작가들 특히 이제 네온 르네상스 전형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문화인이 있고 세계인이 있고 창조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인이 있었는데 과학인과 창조인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자격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때 어느 목록에다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고졸 수시 학생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이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 세계인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을 강조합니다. 네,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다만 토플 토익 성적 못 넣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경희대가 주장하는 GCS라고 있습니다. Goodwill, 선의, Cooperation, 협동, 서비스, 봉사, 선의, 협동, 봉사의 정신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이 부분이 경희대에서 요구하는 세계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이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결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의료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의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을 하는데 무슨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냐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의 세계화라든지 또 이번에 특히 의대랑 치의대는 얼마나 좋아요. 치의의 구강위생이라든지 의학과의 감염내과라든지 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WHO 의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표준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강한 의료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과 같이 어학에 뛰어나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세계인으로서의 주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한의학과 먼저 정원 얘기하면은 해외 거주를 기준으로 인문자연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고 의학과는 55명, 치의학과는 40명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전형 방법 1단계에 서류 100% 기준으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로 줄고 면접 30% 기준인데 이 면접이 또 의학과 면접, 치의학과, 한의학과 면접은 일반 다른 비의학계열 면접과는 다릅니다. 비의학계열 면접이면 10분 정도면 면접 전체가 끝나는데 의학계열은 지금까지는 30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학생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학생에 대한 답변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교수님들의 질문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처럼 MMI, 미니 다중면접, 미니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여하간에 제시문이 있고 그래서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의학과 면접만큼은 저희 히포메리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철저한 준비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30분에서 25분으로 2021학년서부터는 시간이 5분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면접이 뒤에 있습니다. 12월 19일, 20일이고 합격자가 27일 날 발표입니다. 그 중간에 자소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잘 구성해야 됩니다. 추천서는 2021학년서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변동사항 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추천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면접시간이 5분 줄었다. 그렇지만 25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다. 관련해서 면접 일정입니다. 네, 의학계열은 인문자연 관계없이 한의학과 또 의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면접을 보고 날짜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학계열 면접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그 면접 기준으로 의학계열 의지하는 제시문 면접이고 심층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그러면은 경희대 해외고졸 수시 네온 르네상스 전형은 무엇을 가지고서 선발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경희대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대학들에서 워낙 특기자 전형, 특례 전형이 적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사실은 국내 학생 전형에다가 해외고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모집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상당수 중에서 국내 학종처럼 SAT 성적, 그리고 ACT 성적, IBT 토플 성적 모두 제출하도록 똑같이 적용을 해 놓는데 무엇을 가지고 뽑으란 말이냐 하는 부분이죠. AP 이그잼 성적 있죠. 그리고 IBDP 기준으로 해서 45점 만점 이렇게 받은 성적표 역시 제출 안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서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변별 요소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통 서류에 온라인 제출 서류가 있고 우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서류는 다 지원자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는 UA 어플라이에다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가 최종적으로 제출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는데 해외고 학생들 이 기준으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통 서류는 국외고등학교 전체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Diploma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Transcript이죠. 이두 가지는 반드시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 받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학 고등학교의 학제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서류 A4 사이즈 단면 기준 3페이지 이내 이 부분이 뭡니까?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스쿨 프로파일 준비해주고 그 학교의 성적은 어떻게, 그레이딩 시스템은 어떻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어떻고, 학사 일정은 어떻고, 그리고 대학 입시 실적도 있으면 좋아요. 보통 공식적으로 발행을 해주는 그러한 스쿨 프로파일이 있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학교의 레터 방식으로 요구해가지고 발행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고긴 한데 국내에 거친 적이 있다. 그럼 국내 생기부 제출해주면 되고요. 이제 선택 서류인데 선택 서류가 아닙니다. 선택 서류가 오히려 필수 서류만큼 더 중요하다.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기타 증빙 서류. 경희대 양식에 맞게끔 유의사항을 확인해가지고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별로 명칭은 다르지만은 기타 증빙 서류 경희대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력을 증빙해야 됩니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또 미래 한의사로서의 그와 같은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인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 의대 컨설팅 하다 보면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돼.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는 학생들은 좀 수월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활동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증빙 서류를 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의료봉사가 꼭 없어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얼마든지 증빙 서류 만들어 갈수 있는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일단은 국외 고등학교 해외고 학생의 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보고 그리고 기타 증빙 자료 양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랑 같이 경희대 집요하게 우리가 탐구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서류 아포스트 인증 뭐 디플로마 학생부 성적 증명서 그래서 디플로마 또는 서티브러브 그레듀에이션 디플로마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인증 받아라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 공증 영어랑 한국어 외에는 번역 공증 해야 되고요. 일반 공증이나 아니면은 아포스트 인증 받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서 동일인 증명서라든지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한 부분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